카메라에 절대로 찍혀선 안 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포착된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네스호 괴물, 영국 스코틀랜드에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괴물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바로 네스호의 괴물 네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시를 봤다는 많은 목격담이 존재하지만 사실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2012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빙하강에서 뱀처럼 생긴 생물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한 생물이 아이슬란드 버전의 괴물 네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뱀처럼 생긴 생물은 25m의 깊이에서 살고 있으며 1345년 처음 라거필드 호수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은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이들 중 몇몇은 얼음을 통과할 때 생물체의 로봇 같은 움직임에 이것이 가짜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뱀처럼 만들어서 물속을 떠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파충류나 다른 물고기의 한 종류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세 발 달린 이상한 생명체. 브루클린의 코니 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남성은 이것을 카메라로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처음 이것을 잡았을 때 진짜 물고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렸을 때 이 생명체는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어의 촉수나 다리 같은 것이 나 있고 동그란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생물은 문어도 물고기도 아니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낚아챈 남성도 이 생물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이 영상을 틱톡에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 깊은 심해에 사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생물체는 클리어 노즈 스케이트로 불리우는 연골 어류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종은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북서대양에 서식하지만 계절에 따라 깊은 물속에서 물 밖으로도 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닮은 작은 생명체. 인터넷에는 인간과 닮은 외계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2021년 2월 멜리사 브람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새로 바꾼 휴대폰으로 주변 풍경을 찍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컴퓨터에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했고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그녀는 아주 멀리에서 뭔가 특이한 것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머리, 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닮은 작은 생물체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것의 뒤로 도로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에 찍힌 이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 중 한 명은 이것이 컴퓨터 그래픽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 있지 않아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돌연변이 상어. 2021년 2월 어부 압둘라 누리는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동쪽 누스카라주 근처의 디오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상어의 뱃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거의 사람처럼 보이는 돌연변이 아기 상어가 있었는데요. 그는 상어를 잡을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찮게 그의 그물망에 상어가 잡혔고 다음날 그가 배를 갈라보았을 때 그 속에 세 마리의 상어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어른 상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한 마리는 정말 특이하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어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상어의 입 바로 위에 놀란 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압둘라는 그가 발견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 그것을 가족에게 잘 보호해달라고 전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체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이 생물체를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이오 마루오의 신비한 동물. 1977년 주이오 마루오라고 불리는 일본의 어선이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 동쪽을 항해하고 있을 때 이 이상한 생물을 잡았습니다. 그것의 모습은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생물의 사진을 보면 마치 어떤 종류의 바다뱀 또는 선사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공룡의 모습과도 흡사해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이 이상한 괴물로 인해 잡은 물고기들을 상하게 하기 싫어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생물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지느러미와 피부의 골격의 측정과 샘플 등을 스케치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약 1800kg의 무게가 나갔고 10m 길이를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생물은 2m의 긴 꼬리와 4개의 큰 빨간 지느러미와 함께 1.5m 길이의 긴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이것은 돌목상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으나 선원들의 증언과 기타 존재하는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상어가 가지고 있는 등 지느러미가 없었기에 돌목상어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리 밑에 괴 생명체. 2017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니퍼강 위에 펼쳐진 다리 아래를 기어가는 동물이 찍힌 것인데요. 다리 아래에서 분명 어떤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기어가는데요.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그것이 나무늘보 또는 박쥐 혹은 여우 원숭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늘보와 박쥐는 우크라이나의 토착종이 아니며 박쥐는 영상 속 생명체의 크기만큼 그렇게까지 크게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금모자 과일 박쥐는 꽤 크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외계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술 취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 다리 아래에 거꾸로 매달려 걸을 수 있을까요? 바다 괴물. 때때로 해변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식별하기 힘들거나 혹은 무서운 어떤 것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분해 속도로 인해 이 이상한 생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1962년 호주에서 발견된 생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글롭스터라고 불리웁니다. 글롭스터는 바다나 물속 생물체가 해안선까지 떠밀려온 미확인 유기체 덩어리입니다. 초기 발견자들에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롭스터들 중 하나가 2017년 다이나카가 섬에서 발견되었고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생물체는 무려 1800kg이 넘는 무게로 6m의 길이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본 적이 없는 어떤 종류의 생물처럼 길고 덥수룩한 하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후 이 글롭스터를 조사했던 루시 베이비에 의해 털은 부패한 근육 섬유의 일부분이며 아마 부패한 고래일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의 사라섬에서 비슷한 것이 또 떠밀려 왔습니다. 그것은 15m의 길이로 크기로 보아 고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체에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의 고약한 악취가나 샘플 채취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사관들은 말합니다. 조드루프의 이상한 생명체.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조드푸르에서 한 남성이 마을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우물을 만들려 땅을 파다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이상한 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온통 붉은빛을 띠고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인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팔과 완전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이 머리카락이 없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외계인처럼 보이지만 손에서 무릎, 발목과 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덩치는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몸에 비해 약간 길어 보이는 양팔엔 인간처럼 손이 달려 있습니다. 손은 남자의 손톱 크기와 비슷하며 키에 비해 다리는 짧아 보입니다. 이 이상한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자는 외계인, 또 다른 이는 사진의 조작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털리 몬스트룸.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도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그런 생물체가 있습니다. 털리 몬스트룸이라는 학명을 가진 털리 몬스터는 1950년대 화석 수식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마장강 화석층에서 발견되었고 약 3억 년이나 된 것으로 꽤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민달팽이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특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형 몸통에 한 쌍의 지느러미, 양옆으로 툭 튀어나온 눈, 기다란 튜브 주둥이 끝에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석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척추 동물인지 무척추 동물인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쓰나미 생물. 2011년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을 뒤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했고 이 재해로 $3,600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쓰나미로 인해 많은 생물체들이 떠밀려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생물들 중 하나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생물이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그것은 거대한 하얀 바위처럼 보입니다. 30초 분량의 영상
현장에서 이 신비한 생명체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이 이 생명체는 고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는 종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인족.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에서 이 이상한 생물체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숲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그는 앞에 있는 오솔길에서 이 이상한 생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착용하고 있던 고프로에 이 작은 생물체가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생물체를 추격하기로 했고 그들은 꽤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가 모퉁이를 돌 때쯤 그 생물체는 긴 풀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물체는 대부분의 다른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작아 보였고 지팡이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생명체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를 소인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짧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피그미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우호적이긴 하나 대부분 사람들을 피해 그들끼리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강아지. 숨지 푸아마는 그의 반려견 아스펜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을 때 강아지들 중 한 마리가 보통 강아지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하나의 눈과 커다란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강아지는 어미의 젖을 먹기 힘들어했고 숨지는 강아지에게 직접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미니언의 만화 캐릭터 이름을 따 케빈이라고도 이름 지었습니다. 2020년 초에 태어난 케빈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숨지는 그가 머리를 움직이고 꼬리를 꿈틀거리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아지의 시력은 생후 2개월 정도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눈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숨지는 계속해서 케빈의 옆에서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